And now, the KAIST CBE podcast. KAIST CBE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신이원 현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번에는 취미생활 네 번째 편 우리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김동현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진행이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네, 그래요. 우리 김동현 학생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고 계시고 네. 네. 지금도 사진 계속 찍고 계신 거죠? 아, 예. 항상 거의 랩에 올 때도 카메라 가방 들고 와서 네. 뭐 랩 사람들 주로 이제 제가 생활하는 데가 랩이다 보니까 랩 사람들 많이 찍고 주말에 가끔 여행 가서도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출사. 네. 네. 출사도 딱 어디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여행을 가서 네, 사진을 찍고 와. 네, 그랬었고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좀 그때가 이제 괜찮거든요. 아침이라서 빛이 좀 좋을 자연한... 때라서 네, 그때도 좀 찍고 그래서 거의 늘 들고 다니긴 합니다. 네. 사진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12년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때 그때는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똑딱이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똑딱이? 네, 똑딱이를 들고 갔는데 필름 똑딱이 카메라 그 말은 찰칵하고 아니요, 그냥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조그만 거요. 그래서 그냥 렌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켜면 렌즈 튀어나왔다가 아, 그게 똑딱이라고 해요? 네, 네. 그렇구나. 몰랐어요. 저는 그 필름 몰랐어. 카메라 그 옛날 그거 아, 진짜 일회용 카메라 그거? 네, 찰칵 그거 줄 알았는데 그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알걸요? 이분 설마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실 수 친구들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걸요? 많이 나. 예, 진행해. 떡다귀를 들고 갔는데 떡다귀를 들고 갔는데 그 제가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찍어도 사실 거기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제가 그때 되게 아쉬웠죠.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하고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돌아와서 DSLR을 샀어요. 12년 가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012년 가을에 DSLR을 사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교환학생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고 또 배우는 거는 혹시 어떻게 하신 건지? 그냥 워낙에 사람 보니까 저 말고도 사진 잘 찍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걸 블로그에 포스팅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법 같은 거는 그냥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습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뭐 학원까지 다니진 않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히는 초반에 좀 익혔는데 그래도 막 제 것처럼 잘 찍게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네. 지금의 실력자시죠? 실력자예요. 그쵸? 진짜 굉장히 많은 행사 같은 데서 사진 알바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어주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하도 사진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좀 DSLR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디 실력이랑 상관없이 그냥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뭐 행사 같은 데도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한 번은 지난번에 뭐 축제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저한테 막 의외로 이게 카메라 큰 걸 들고 있으니까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퀄리티는 보장을 못 하는데 그냥 찍어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네, 가끔 내 지인이 결혼하거나 뭐 랩에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가서 늘 들고 다니긴 해요. 지인 모르는 분들이 부탁하는 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인들이 부탁하시는 거 보면은 부탁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욕심 나서 가서 찍고서는 선물이라고 주는데 아 그래요?
본인들이 만족하는지는 잘 몰라요. 에이, 자신 있으니까 네. 본인이 그쵸? 갈 수도 있는 거죠. 부탁하지 않아도. 그쵸? 자신이 있음 자신 없는데 그냥 찍어 드릴까 이러면. 네, 이런.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알바비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사진으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예요. 네, 그렇죠. 전문가입니다. 본인의 그 네. 능력을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용할 네. 수 있다. 아, 그리고 두 번 다시 돈 받고는 사진 찍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고서. 왜 무슨 이게 부담감이 커서? 저는 제가 확실히 이게 토픽엔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은 게 내가 어부해서 이걸로 먹고 살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취미생활 네, 취미로 딱 해서 메인 사진가 말고 그냥 서브 스냅 정도 그 정도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어요. 겸손하시네요. 그럼 솔직하지 진짜. 않은 심정으로는 솔직하지 않은 심정이요? 네. 아니 뭐 이거 다 다들 보시는 건데 제가 뭐 작정하고 홍보하려 그러면 아 뭐 사진 저 사진 진짜 잘 찍어요. 여보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네요 방금. 네.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학과 행사할 때 한번 도와주세요. 그렇죠. 다음 학기 체육대회 때 작년에 지난 학기 왔었는데 체육대회 사진 찍으시면 되겠다. 그때 한번 찍었어요 사실. 아 심포지엄, 이미 한번 작년에 심포지엄 말고 체육대회 때 찍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와서 변명을 하자면은 그때 제가 찍고 나서 되게 만족을 못해서 후보정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치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그 누구 대학원 장이라고 하셔야 되나 학생회장? 학생회장 대표 예 네, 대표님께 사진을 좀 오래 걸려서 전달을 드려서 그때 미안했어요 홍경이 형. 근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거였거든요. 그쵸. 그날 진짜 많이 찍었는데 렌즈가 고장이 좀 나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약간 미숙했고 그래서 날린 샷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체육대회 때는 그래도 조금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겨루고 계신 네, 약간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와.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다 챙겨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사진 찍으시려면 일단 사진기도 있고 네. 렌즈도 되게 많이 필요하죠. DSLR 렌즈도 렌즈에 따라서 사진도 네. 되게 많이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는데. 그죠.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렌즈를 사고 싶다든가 장비를 사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걸 장비병이라고 하거든요. 장비병? 장비병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유부남들이 늘 갈등하고 형수님 몰래 뭐 사고 비싸니까. 뭐 이러는 것들이 이게 찍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아 조금만 더 장비가 좋았으면 조금만 더 뭘 했으면 근데 그러다가 뭐 올해 아이포노그래피 이래가지고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 쫙 네. 전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문제는 장비가 아니었구나. 이게 사진가의 실력이었구나. 되게 반성하고 그게 연속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가 아야 이건 내 손이 문제야. 다시 저 렌즈는 저건 진짜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러다가 이걸로도 못 찍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렌즈는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이렇게 모아서 왜냐면 대학원생을 하면서 그런 장비 비싼 장비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장비를 구입하시는지. 자금의 출처. 아, 뭐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금의 출처니까 되게 어두운 그런 쪽 같아요. 제가 이제 돈을 모으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적금을 깨요. 적금을 들어서 그러면은 카메라 장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모으잖아요. 모을 때 조금씩. 더 넣어요. 더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딱 깨면은 좀 남으니까 그 왠지 공돈 생긴 기분이라서 그냥 그걸로 사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장비를 많이 사진 않았고요. 그냥 실력이 있으시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장비들은 다 좀 오래된 것들이고 요새는 사진을 원래 많이 찍으시다가 좀 쉬고 계신 지인분한테 빌려서 네. 장비를 그분 장비는 좀 괜찮거든요.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네. 중고로 하면은 또 어떻게? 거의 중고로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신품으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비싸니까. 네. 근데 자꾸 눈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네. 쓰면 쓸수록
왠지 모르게 더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그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에이 뭐 DSLR 렌즈 크니까 다 잘 나오겠지 이러고서는 뭐 좀 가성비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사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조금만 더 해상력이 조금만 더 올리는데 그 조금만을 더 올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욕심이 계속 생기니까 조금만 더 봐서 이거 근데 요거 딱 보고 나면은 조금만 더 봐서 요거 계속 급이 쌓여가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세요? 아 네. 제가 초반에는 풍경 사진이나 그냥 주변 사람들 사진 많이 찍은 주변 사람들 사진이 아니라 그냥 풍경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네. 요새는 저희 연구실 사람들 많이 찍습니다. 인물 사진. 네, 인물 사진으로 많이 돌아가서 사실 누나도 오늘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누나 그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진짜. 사기짤 아니에요? 부사. 아니, 누가 봐도 전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데? 자료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화면. 아, 네, 핸드폰이라도. 아유, 네, 자료화면 됐고요. 네. 이렇게 옆에 딱 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잘 나왔어요. 인정. 잘 나왔습니다. 이따가 오프 더 레코드 네. 때 제가 네. 한번 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그때 한번 네. 보세요. 네. 완전 무슨 뭐. 어. 네, 됐고요. 근데 저는 랩 사람들이 네. 랩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찍어준 사진으로 프로필을 했을 때 그때 되게 희열을 많이 느껴요. 아. 부담 주는 네. 거예요 지금 프로필 하라고? 아니요 누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 프로필 해드려요. 아 일주일만에 바꾸면 더 서운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2주일. 아니 뭐 정말 마음에 들면 하시겠죠. 네, 정말 마음에 들면. 지금이 아마 네. 그 스킨스쿠버 하는 스노클링 하는 사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조만간 바뀌게 되면 한번. 네, 한번 네 않고. 제가 다시 꼬집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네. 아, 예쁘게 나왔어요. 마음에 듭니다.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예쁜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예쁜 사진. 네. 콕 집어서 말씀드려. 예쁜 사진이라고. 네. 이게 저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고 싶다 보니까 말 없이 살짝 찍고 뭐 가끔 그런 되게 엽기적으로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짤방을 만들어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즐거움을 준다던가 드린다거나 그러는데 이제 뭐 정말 크리티컬하게 못생긴 사진은 아니고 좀 웃긴 사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그냥 한다 뿐이지 정말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한번 역풍 맞아가지고 제가 저의 제 짤이 엄청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아, 뭐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 추억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찍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사실 인화해놓은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리 준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사진을 네. 인화해서 네,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이 네. 오, 느낌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죠? 어디죠? 장소가? 이거 학교 앞에 갑천인데요. 이게 갑천이에요 여기가? 네. 놀랍죠. 진짜 갑천이랍니다 이게. 이게 네. 이때가 주말 오후였는데 우연히 딱 이렇게 찍혔는데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하고 와서 앞만 기다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때가 사진 딱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아 게다가 네 되게 운이 좋았다. 그냥 초보자의 행운, 초심자의 행운 그런 거라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 사진명 얘기해줘야죠. 작품명.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냥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정도.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네. 살짝 난 또 인생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 저도 그렇게 네. 센스가 있으면 되게 멋있게 이름을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 네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네. 누나가 오늘따라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원래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그냥 골목길 찍은 거라서 네 되게 굉장히 느낌 있죠. 평온한 것 같아. 이게 장소가 그, 어디예요? 이거는 이게 신림동이에요. 그래서 신림동 신림동이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산으로 올라갈수록 각도가 되게 가팔라지는데 네네. 그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돌아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름 신림동 골목길. 아 신림동 골목길. 네, 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이게 바로 그날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골목길 딱 10분 올라가면은 진짜 힘들어서 막 허벅지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요 아주머니가 네. 자기
자기 이마 위에다가 이만큼 박스를 들고 너무 씩씩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아, 의미 있다. 네. 이거 의미 있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러고서는 뒤돌아가지고 탁 찍었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사실 좀 어둡고 흔들려서 잘 안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름? 신림동 골목길을 올라가는 박스를 인 아줌마. 네, 알겠습니다. 나는 뭔가 엄청난 센스 있는 장면을 기대하셨는데 네. 정말 직설적으로 뭐 네. 어쨌든 뭐 사진이 중요한 거죠. 사진 이름보다도 네, 사진이 네. 중요한 사진이 주는 느낌이랑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짝 어머니 뒷모습 같은데 어머니 관련해서 한번 장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거. 그 너무 네. 아, 알겠습니다. 보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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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혹시 사진을 찍을 때 본인만의 네. 팁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팁이요? 네. 저는 인물 사진을 좋아하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 보면은요. 어디 놀러 가서 찍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햇살이 좋다고 햇살 밑에서 막 이렇게 찍잖아요. 네. 네. 그렇게 찍으면은. 그 피부가 딱 직광을 딱 받아서 이 표면이 진짜 적나라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인물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으면은 밖에 해는 있지만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찍거나 아니면은 햇살이 딱 들어올 때 창문에 커튼을 닫고 그 약간 부드러운 스튜디오 조명 같이 됐을 때 그때 찍으면은 피부가 되게 뽀얗게 나와요. 부사할 때 팁. 진짜 좋은 팁이다. 부사할 때 팁이에요.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진짜 실제로 빛 되게 많이 받은 상태에서 사진 찍고 싶어서 연예인들이 네. 그렇게 많이 찍어서 나도 저렇게 나올까 나는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분들은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시니까 관리도 받고 보정도 네.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럼 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아까 본 사진들도 그렇고 일단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고 손도 되게 중요한데 찍고 난 후에 보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보정할 때 또 팁 어떤 거 이런 거? 아 팁은 보정할 때 팁은요. 일단 찍을 때 잘 찍어야 되고요. 근데 찍을 때 본판이 좋아야 되는구나. 네, 요즘 나오는 네. 카메라들은 아마 그게 RAW 파일이라고 후보정 그게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RAW 파일이 있고 그걸 한번 보정을 해가지고 그 자체 기계 자체에서 뽑아낸 JPG나 뭐 그런 파일이 있어요. 근데 용량이 RAW로 찍으면 되게 크고 용량이 크거든요. 보통 JPG가 한 3-4메가 나오면 RAW 파일은 10메가에서 20메가가 나오니까 한 장당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찍는데 요새는 폰에도 RAW 파일 포맷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RAW 파일이 있으면은 얘는 사진의 그 픽셀에 있는 값들을 되게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포토샵 같은 걸로 딱 열면은 보정할 때 건드릴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요. 이제 그거를 관용도라고 하는데 안부 관용도, 뭐 명부 관용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막 너무 밝게 나온 사진은 밝기를 줄여가지고 선명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출 값으로 찍은 사진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너무 어두운 사진은 올려가지고 다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보정을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제 폰이나 요새 LG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L사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 보니까 RAW 파일 지원하고 뭐 컴팩트 카메라도 요새 되고 DSLR은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처음 사신 분들이면은 RAW 파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팁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사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네. 컨택해도 괜찮은지. 네, 사실 저보다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뱉었다는 생각에. 지금 되게 후회스러운데요. 아니에요. 저보다 네. 잘 찍으시는 실력자분들이 네. 이미 그 저희 과에도 진짜 많은데요. 네. 네, 제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되죠. 제가 너무 주책맞지. 아니요, 주책맞지 않았어요. 네. 아, 네, 잘 초대한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미션 하나 할까요?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삼행시할까 라디오스타일까 선택하세요 본인이. 그 선택권을 드릴게요. 그래. 라디오스타가 뭐예요? 그냥 설명 후에 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래 골라야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삼행시에 삼행시. 대사가 오늘따라 되게 함축이다. 원래 그래요. 저. 아 그래요? 네. 뭐 할까요? 아니 시간 잡는 것도 봐요. 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시간 어때? 이래서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그냥 이거 찍으라고 시간 못 바꾼다고. 네. 네. 아, 삼행시 할게요. 네. 네 좋아요. 네, 말 잘 들으니까. 이행시 할까? 행사 어때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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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네, 행. 쯤 들이면은 더 이게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행. 막 붙어야 돼요. 네. 행사 사진을 잘 찍는 사. 사. 사진사 김동현입니다. 오. 아, 지금 깔끔하다. 뭐 안 한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본인? 깔끔하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네. 강압적으로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고마워요, 네. 아닙니다. 재밌는 네. 시간 보냈습니다. 네. 기회 되면 네. 다음에 더 디테일한 부분 다뤄주시도록 아, 한 번 더 네. 나와주실 수도 있죠. 네, 네, 네. 뭐 누나가 또 너 나가 하면 뭐 나갈 것 같아. 아,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네. 저는 뭐 사실은 뭐 랩에서 뭐 힘도 없고 그냥 하면 하라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옆자 하나 그냥 막 방출해버려. 네. 그때 많이 뽑아올게요. 아, 그래. 누나 한번 나 한 번 더 불러주라. 네 됐고요. 네, 네 여러분. 네. 네 다음에 더 네. 다양하고 재밌고 그런 보다 더 많은 컨텐츠로 돌아오는 우리 팟캐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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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마무리인데 너무.